안녕하세요.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이성원입니다. 네, 지난밤 뉴욕 증시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일제히 후퇴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 훈풍이 닿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.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. 네.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. 자,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상당히 좋았고요. 그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런 그 매크로적인 흐름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. 현재 뭐 대장이죠.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고 있고 또한 이제 스몰캡 종목이죠. 삼성전자 유통 회사인 미래반도체. 제가 또 이제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, 자, 이 종목이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에 닫혀 있습니다. 또한 제가 이제 오전에 또 수익률 대에서 그 편입했었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5% 이상 급등하면서 2차전지에서 빠진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오랜만에 좀 훈풍이 불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어제 소개해 주셨던 폴더블폰 관련주 세경하이테크 네. 하루 만에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2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네. 계속해서 유지할까요? 네, 당연히 그 홀딩 하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오늘은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굉장히 센 흐름이고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폰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들어간 수급들이 낙수 효과로 세경하이테크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삼성전자 향 또 독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수익 유지하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세경하이테크 홀딩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. 두 번째로는 테슬라 관련주 CTR 모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그 반도체가 강한 그 반대로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랜만에 좀 쉬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뭐 자동차 부품주도 충분히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한번 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틀 전에 소개해 주셨던 우크라 재건 관련주인 데모는 벌써 17%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. 네. 목표가 16,8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.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? 네,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데모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가 이미 가 있었죠.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출발하고 나서 또 장중에 이제 추가 급등하면서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고요. 보통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이제 급등 나온 이후에 또 물량이 좀 빠져요.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목표가는 16,8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10% 거의 20% 가까이 급등했지만 목표가는 터치를 못했고요. 일단은 뭐 한 번 더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첫 번째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. 오늘 이제 제목은 큰 손들은 벌써 아프터투어 샀다. 삼전 SK하이닉스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닿고 있습니다. 반도체 주들 이제 정말 저점을 찍고 올라가나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. 것 같은데요. 뉴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도체 섹터는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도 며칠 전부터 2차 전지는 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반도체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그 종목들 오늘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있는데요. 외국인 반도체 좀 집중 매수하고 2차 전지를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뭐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마이크론이나 AMD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
증시에서 굉장히 좀 초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만 보면은 사실 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미래의 밸류를 땡겨서 주식이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. 삼성전자 12나노급 5세대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. 앞으로 지금 이런 위기에 더욱더 투자해서 초격차를 하겠다라는 그 지금 전략이죠.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반도체주들, 성장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3%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도 4%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선택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제주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주반도체 팹리스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오늘 반도체 주제 강세를 보이면서 제주반도체 역시 현재 9%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5,330원선 지나가고 있는데요. 제주반도체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? 네, 지금 뭐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골랐는데요. 오늘 뭐 이제 제주반도체가 좀 떴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런 섹터는 그냥 뭐 그 페라이트나 뭐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뭐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라 저는 이제 다음 주에도 반도체 섹터는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받쳐주면은 더 상승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주반도체 가지고 나왔고요.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팹리스 안에서도 대부분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보통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몰려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설계 업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. 이번에 이제 대만 쪽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,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반도체에서 만든 그 칩을 그 대만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AI 오늘 AI 주들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성장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, 메모리 데이터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지금 또 워낙 반도체 안에서 좀 변동성이 좋아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제주반도체 현재도 9%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한번 보면은 오늘 뭐 이렇게 금요일이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전고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오늘 미래반도체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도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전에 제가 수익률 대회에서 넣어서 오늘 15% 넘게 급등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느리게 가는 종목도 있고요. 그다음에 굉장히 좀 빨리 급등하는 종목도 있어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끼가 좋다라고 하는데 제주반도체는 확실히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. 그래서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약해요. 그래서 거래량만 터지면 여기 돌파하고 그 다음에 추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지금 이제 목표가는 그 일단은 제가 이제 7,000원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전고점 돌파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4,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 소개해 주셨고요. 목표 주가는 7,000원, 손절 라인은 4,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볼게요. 네. 자,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중국에 뺏긴 디스플레이 1위 탈환. 우리가 이제 LCD나 뭐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삼성과 LG 등 65조 원 투자. 이거는 OLED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 선점을 위해서 네. 투자도 했습니다. 뉴스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자 보면은 지금 그 중국과 초격차를 위해서 삼성전자도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이번에 이제 이메진을 인수했는데 2,900억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이메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,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기 쪽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력을 무려 9천 명이나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메타버스나 AR, 그러니까 AR 그리고 XR 쪽은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TV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. 스마트폰 OLED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실적만 나온다면 밸류를 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리 좋아서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애플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올해도 XR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출시 예고를 했습니다. 기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. 지금 어떤 종목 선택해
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선익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익 시스템 XR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. OLED 제조 장비 관련주로 꼽히는데요. 현재는 1.35% 소폭 오르고 있고요. 37,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. 선익 시스템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? 네, 자, 선익 시스템은 여러분들 돈이 보이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그리고 나서 다 수익 드렸죠. 그런데 오늘 또 자리가 좋아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연구용 이제 증착 장비 이번에 이제 또 계약을 했고 영업이익은 그 흑자 전환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적도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 지원금 받아서 차세대 증착 장비를 또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또 그만큼 좋으니까 두 번 가지고 나왔겠죠? 보고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선익 시스템 이미 저희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지금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자 선익 시스템 소개해드리고 수익 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수익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오늘 급등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충분히 거래량 터지면 이제 신고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. 매수가는 처음 말씀드렸던 현재가 목표가는 45,000원, 손절가는 42,000원. 지금 그 이 가격은 여러분들 손절가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. 자막이 네. 잘못 나왔대요. 네네, 32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이제 다시 지난번 추천과 반대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다시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 소개를 해주셨고요. 목표 주가는 45,000원, 손절가는 32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새로운 뉴스와 함께 두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. 다음 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? 네, 자, 장 끝나고 3시 40분 여러분들 엠뱅골드와 그 다음에 너튜브를 통해서 이원 방송합니다. 장마감 공개 방송 어제 못했던 얘기까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들 오늘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결코 오늘 하루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3시 40분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.